안녕하세요. 솥대 깎고 그림 그리는 효천 홍상수입니다. 아, 오늘은 비파 부채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비파, 글쎄요, 좀 이름이 생소하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나 부산 이런 남부지방에서만 크는 상록수래요. 상록수 종류이긴 한데 아랫지방에서만 있는 그런 꽃이라는데요. 대추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하고 크기는 대추보다 조금 작은 그런 황금색 열매를 여는 그런 게 이제 비파인데요. 비파라는 이름은 이파리가 비파 잎이 우리 연주하는 이렇게 연주하는 비파 있죠. 그 비파를 닮았다 그래서 비파를 닮은 잎을 가졌다 그래서 비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네요. 그 동양화 그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비파를 그리시는데 비파 그리시는 분들이 비파 열매를 위로 이렇게 세워서 위쪽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래쪽으로 그리는 취향이라 저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비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 이제 일단은 나뭇가지가 하는데요. 나무가 한 3m 남짓 이렇게 정도 크고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잎 뒤에는 보송보송보송하게 약간 털이 나 있고요. 꽃은 요즘에 10월 말에서 11월쯤에 꽃이 핀다 그럽니다. 비파꽃도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몽글몽글몽글한 게 이렇게 몽글몽글몽글몽글하게 피어나요. 이렇게 다섯 잎 하얀 꽃이 피는데 글쎄 이쁘지는 않고 좀 특이하다 그러나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먹을요. 나무 줄기를 일단 그리고 비파가 열을 때쯤 되면 잎이 약간 이제 물이 들어요. 상록수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초록색이 약간 지쳐서 누렇게 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윗잎이 좀더 정확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라 조금 얘가 정기할 때쯤 되면 색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색이 약간 변하는 색을 따라서 저도 비파를 그려볼게요. 오늘은 맨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비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걸로 할게요. 대자색 베이스에 약간 제가 먹색을 조금 섞었어요. 먹색을 조금 섞은 색으로 이제 비파를 그리는데 비파가 아주 글쎄요, 이렇게 비틀린 나무도 아니고, 고든 나무도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휘는, 그런 나무라, 비파, 이제 줄기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비파 가지를 그릴게요. 한 가지 더 그릴게요. 이쪽에서 조금 와서 이쪽으로 항상 좀 이렇게 비틀림이 있는 게 저는 항상 좋아서 약간 비틀림 있는 걸로 그릴게요. 약간만 흐르는 잎 약간만 그릴게요. 땡땡. 잎 그릴게요. 잎이 비파 닮았다 그랬잖아요. 비파잎이 비파 닮았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상한데 아기의 비파 그래갖고 가운데가 약간 통통하면서 좀 개름해요. 길쭉 그렇게 생겨서 그런 뭐라 처음에는 녹초 초 이렇게 약간 진한 데다가 약간 검정해갖고 약간 꽃 열매가 열릴 때쯤 되면은 겨울이라 조금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겨울이라 이파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지친 잎을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좀 도실하게 이렇게 비파처럼 안 생겼나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조금 긴 잎이에요. 약간의 이제 약간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변하는 그런 색을 조금씩 내겠습니다. 너무 변하는 건 그렇고, 비파를 그리고 있어요. 비파가 되게 중국 사람들이나 이제
동남아에서도 많이 나는데, 소중한 열매로 여긴데요. 비파가 거의, 비파엽이라 그래갖고, 잎차도 마시는데, 아직 저는 비파엽을 구하지 못해봤어요.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비파엽이라 그래갖고, 차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열매 되게 당도가 높고 달대요. 달고 새콤하다고 그러는데, 열매도 못 먹었네요, 제가. 그러기는 하는데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암에도 좋고요. 각종 암에도 좋고, 그리고 뭐 저기 혈압 같은 것도 좋고 그래갖고, 뿌리, 잎, 그다음에 열매, 꽃, 뭐 이렇게 다 쓴다 그래요. 자,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가 여기 조금 할까요? 이상할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그릴게요. 저 열매는 위로 그리는 거 있고 아래로 그리는 거 있는데, 저는 아래쪽으로 그리는 거를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그러니까 이 양홍, 주황, 등, 노랑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약간의 푸른빛도 나는 걸 쓰기도 하는데, 얘가 너무 이렇게 비파가 너무 세게 해서, 여기 약간 아까 줄기색 했던 거를 조금 섞어서 약간만 이렇게 색을 죽여볼게요. 대추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대추 같이 크진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개름하기는 해요. 달걀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달걀 작은 거? 그래서 열매를 갈기로 하겠습니다. 열매가 아주 다닥다닥다닥 달렸어요. 색을 좀 변화가 돼야 되니까, 이쪽엔 좀 옅은 걸로 하고, 하기로 하고, 이쪽엔 좀 진한 걸로 달게요. 조금 옅은 색으로 갈게요. 자, 등색 조금 섞었어요. 아래쪽으로. 비파도 전설 있어요. 조조. 글쎄, 그 조조라고, 한나라 제상 조조라고 그러는데, 그 조조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조조는 제상은 아니었는데, 글쎄, 하여간 되게 현명한, 그래서 왜, 머리 좋고 장기 부리는 사람, 조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조조도, 조조가 비파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비파를 정원에 심고 아주 귀히 여기는데, 아무도 비파 열매를 못 따먹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파를 아꼈는지, 비파 열매가 몇 개인지 세워놓고, 아, 뷔페가 오늘 몇개 있다,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를 가는, 그럴 정도로 비파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도 비파를 세워놓고 외출을 해서 갔다 왔는데, 비파가 몇개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비파를 누가 따먹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따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파 누가 따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네가 따먹었지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세상치사해 보이고, 집주인인데. 그래서 이제 깨를 냈대요. 이게 조조 같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깨가 많고 이런 사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깨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깨를 내서 이제 다과를, 니네들 수고했으니까 와서 이제 차 한잔씩 하거라, 이렇게 다과를 내놓고는 이제 그랬대요. 다과를 내놓고, 이제 다가 먹는데, 지나가는 말로, 저 비파가, 이제 영쓸 데가 없는 것 같으니 비워버려야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한 하인이 그러더래요. 어머, 그거 맛만 좋고, 좋더만. 왜그 나무를, 비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비파 맛을 어떻게 아느냐, 이래갖고, 먹어보지 않으면 비파 맛이, 그게 맛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파가 그만큼 귀하게, 약간 덜 익은, 약간의 이렇게 요런 빛, 너무 갑자기 나나? 요런 빛 나는 것도 몇개 매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달았어요. 주렁주렁. 어떻게 하면 좋니? 이게 욕심인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하여간 비파가 이렇게 열매가 쪼롱쪼롱쪼롱쪼롱 이렇게 달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파를 일단은 매달려요. 나무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다 매달리고, 매달릴 수 있는 애들은 매달리고, 좀 매달려라. 좀 매달랐어요. 그리고 비파에는 이렇게 비파 드릴 때는 그 비파 끝에요. 무슨 이렇게 거무튀튀한 점 같은 게 있어서 그 점을 꼭 여기에 요거를 찍어주면 비파 열매 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비파 열매 같네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사진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비파 그리는데 저도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 도대체 비파가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비파가 이게 잎에 약간 털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뒤에 좀 꼬실꼬실한 게뭐 뽀얀 이렇게 털 같은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화분에서 키우는 걸 봤는데 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비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근데 그게 진짜 비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잎을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을 쓱쓱 그리고요. 다른 거는 아닌데, 비파 잎차, 비파 엽차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비파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조금 이제,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아이가 지금이 꽃피는 시절이 꽃핀다 그러니까 꽃이 지어야 열매가 열리겠죠? 어쨌든 비파 열매 근데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열매는 탐안 났는데 비파 엽차는 좀 탐나네. 그리고 위로 그려도 예뻐요. 이게 열매가 요점 찍은 게 하늘 보이게 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예쁜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아래 보고 그리게 되더라고요. 하늘 보고 안 그려지게. 어머 이거 번졌구나. 자, 요렇게 비파 열매 부채였습니다. 세상 비파래요. 돌장 찍을게요. 낙관. 약간 찍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쑥쑥쑥쑥 빨리 그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요. 글쎄, 어떻게 하다 보면 쑥쑥쑥쑥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끝나 있는데 딴 사람들은 아 이거를 어떻게 볼까 싶기도 해요.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영상이 오면 영상 보고 아 내가 이때 이말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상소 찍었습니다. 올해는 비파 열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대요. 자, 효찬 찍었습니다. 짜잔. 비파 열매 부채였습니다. 비파 부채예요. 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